아, 네, 이번에는 카티아 어셈블리 피스톤 어셈블리와 밸브 어셈블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셈블리 디자인을 열어주고 카티아 프로그램 먼저 열어준 상태에서 어셈블리를 열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임포트 툴을 눌러준 후에 프로덕트를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밸브를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파일을 제외한 파일들을 먼저 전부 불러준 상태에서 기준이 되는 이제 파트를 여기 보시면 툴바에 여기 단 모양으로 생긴 픽스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해주는 상태로 해주면 이렇게 파트 하나를 지정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한 가지만 지금 픽스가 돼요. 하우싱이라는 파트만 지금 픽스가 된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익스플로드라는 툴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제 어셈블리 하기 좋게끔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셈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를 이용해서 지금 이 보라색 파트와 이제 하우징을 이제 맞는 부분에 접촉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컨시던스를 이용해서 각각 부분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구멍 두 부분을 컨시던스를 이렇게 이용해서 맞춰주면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어셈블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습에 도움이 되도록 좌측 하단에 이제 미리 완성본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참고하면서 실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손잡이 부분을 컨시던스를 이용해서 축을 잡고 그 다음 축을 또 이어주는 방식으로 해주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선택하는 것으로 이제 가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기능이고요. 컨시던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움직일 것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픽스 되어 있는 가져다 붙일 부분에 선택을 해주시는 방법이 원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좀더 오류나 이런 걸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면과 이쪽 면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구멍끼리 맞춰주고 컨시던스를 이용하여서 맞춰줍니다. 한 상태에서 컨트롤 U 버튼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직접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소용돌이 모양의 표시가 있어요. 이거 업데이트 해주는 이제 툴인데, 이걸 직접 클릭하기보다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컨트롤 U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좀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이제 어셈블리가 완성된 부분에서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하이드 쇼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파트를 숨기거나 다시 나타낼 수 있고요. 보시면 지금 파란색 부분의 밑에 부분이 여기 지금 컨택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이드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핸들 위쪽에 보면 여기 홈이 있는데, 이홈 부분과 이홈 부분을 이제 맞춰주게 될 건데요. 이때는 컨택트가 아니라 컨시던스를 통하여서 면과 면을 같은 면이 바라보게끔 지정해주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대로 지금 됐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밑에 체크박스 with respect to constraint 체크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회전이나 원하는 이제 움직였을 때 구속 조건에 한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잠시 정면과 다시 한번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하나 지워주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복 조건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다시 지워주고 컨트롤 G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 G나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기본적인 이제 복사 붙여넣기나 되돌아가기 같은 단축키는 이제 카티아 그 툴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 변과 저쪽면 같이 컨시던스를 통해서 같은 쪽을 바라보게끔 세임을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고 확인한 후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속 조건이, 제약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하이드 쇼우되어 있던 하이드 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활성화 시켜주고요.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약 조건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